안녕하세요. TIS 코리아 유기란 대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49화 영상인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영상 후편입니다. 3월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었는데요. 이 결과를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상을 했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49화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그거 보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동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경험과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컨설팅을 한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3년 걸리는 수속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8년 전에는 비수년 취업 이민이 6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전화 신청자나 영주권 수속 기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영주권 문호가 귀를 크게 후퇴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후퇴한 시점에는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대기자가 없는데 왜 이 시점을 후퇴했을까 고민했으나 그 어디에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곳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딱 3년 전인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지금과 비슷합니다. 2017년으로 3년 후퇴한 상황이고 크게 후퇴한 후에 동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후퇴는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의 후퇴는 있어야지 그 이후에 동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에서 10개월, 7월 영주권 문호에서 5개월, 8월 영주권 문호에서 1년 전진을 하면서 사실상 오픈과 동일한 영주권 문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픈이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 2020년 11월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된 후로 거의 2년간 오픈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답습할 것 같은 분위기이고 지난 영상에서도 단서를 캐치해서 말씀드렸어요. 조정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 3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으나 실제로 3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좀 더 구체적인 영주권 수속 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은 본인의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시점입니다. 현재 모든 속에서 노동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속이 얼마 걸릴지 아무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USCIS의 업무 패턴은 큰 변화가 없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IS 코리아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제가 매 여러분의 수속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인 지금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시다면 좋은 고용주를 선별하여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